서울예치대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거의 성적이 뭐 날고기구할 때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? 솔직히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 그냥 좋아했던 정도였는데 어쨌든 뭐 전교 1등 그쵸 이제 진주시 그래서 시 1등? 시 1등? 전교라는 내 입이 부끄러워져 전교가 아니라 전시 1등 이야 경남도 1등? 한번 해봤던 거지 자 성적표를 좀 보겠습니다 약간 사진 소학교 느낌인데요 소학교 느낌 책임을 잘 이해하며 통솔력 있고 그 부분에 인기가 좋은 책임감 강하고 통솔력 있고 역시 뭐 컴퓨터 수학 경식 과학반 늘 이과 쪽에만 관심 있었고 뭐 볼 올수예요 올수네요 네. 올수예요 그냥 1 그냥 비가 와요 네. 1 아, 진짜 아름다운 성적표네요 뭐 하나 뭐 흠을 잡을 수 없는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날라다녔고요 1학년 보이시죠? 수학 반에서 1등이고 전교는 2등이죠 2학년 때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반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성적이 수학과 물리, 영어 다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입니다 3학년 제일 중요한 학년 수학은 뭐 다 아, 전 궁금한데 이 와중에 노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, 노래 부르... 저의 일탈이 노래방과 오락실이었어요.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시에 끝났어요. 토요일 날 6시부터 밤까지가 제 자유 시간인데 일주일에 그때 친구들이랑 이제 뭐 당구장, 노래방, 오락실. 그렇지. 그게 이제 전부였죠.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뭐 수학 에세이는 뭡니까? 그건 이제 제가 작년에 윤아 씨랑 같이 드라마를 중국에서 한 게 있는데 한 5개월을 찍었어요. 그래서 맨날 촬영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에세이를 써보자 하는데 이제 수학을 좀 겸비해서 써보자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끄적거려가지고 보내드리고 한국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인데 수학을 끄적거렸답니다. 수학을 끄적이는 것만큼 낭만적인 게 없죠. 끄적에서 아시아 5개국에 출발. 대단하시네요. 실제 저희가 책을 한번 갖고 왔거든요. 아 그래요? 이야. 와. 수학 에세이도 처음 들어봐. 수학 에세이. 어. 아 멋있다. 이야. 김정훈의 수학 에세이. 와. 끄적였는데 양이 이렇게 많아. 와. 이야. 어 사진은 많이 나왔는데. 사진 반인데. 사진이 반이죠. 네. 연예계 최고 브레인 뇌생남이라고 이미 돼 있고 학창시절 전교 1등. 제가 이거 쓰지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그 출판사에다가 근데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잘 보이게 넣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중학생용 초등학생 중학생 우와. 친구들 수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냐 수학을 포기냐 그 시기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바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다 아 그다음은 진짜 불변이구나 예 아 근데 여기 불쾌하는 사람들 있다면 난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그만큼 열심히 봤느냐고 아 그냥 가만히 보면 된다. 모르겠어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가 이해가 되고 복잡한 공식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순서대로 편안하게 보일 것이다.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이걸 쓰면서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게 이게 과연 몇 명한테나 해당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왜요? 내 사진 보고 웃지? 갑자기 화보가 나오면서 유일하게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때가 있었는데 아련한 상태에서 잠이 깼을 때와 수학을 풀 때 수학을 풀 때 우와 싸이월드입니까? 수학을 풀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나로 돌아가 이거 싸이월드인데 자 온전한 나로 돌아간 모습이 보이시죠 행복해하는 예, 수학을 풀 때 온전한 나로 돌아갑니다 이야 이 책 재밌네 이 책 재밌어 에세이에서 이 언급한 특별히 뭐 좋아하는 수의 개념이 있으십니까? 제가 예전부터 이제 좋아하던 수학자 이름이 이제 메르센이라는 분인데 메르센 학자? 네. 메르센 소수라고 있어요 메르센 소수 그래서 회사 이름을 메르센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2의 몇 승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를 메르센 소수라고 하거든요 2의 몇 승? 예를 들어 2의 제곱 빼기 1은 3이죠
2의 3승 빼기 1은 7이죠. 네. 근데 2의 4승 빼기 1은 15라서 3과 5의 약수를 가지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소수가 아니고, 그러니까 2의 몇 승 빼기 1인데 이게 소수인 경우에 메르세 소수라고 하는데. 근데 그게 2의 소수. N승 빼기 1이 아닌 소수도 있냐고. 네. 있죠. 5, 7. 많이 있군요. 이걸 왜 좋아하게 되냐면 48번째인가? 9번째인가까지 발견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숫자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~ 컴퓨터로 계산이 안 돼요. 우와. 그래서 수학이라면 이제 1 더하기 1이 2다라고 딱 답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진짜 답을 알 수 없는 구름 낀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. 메르센 소수 속에서. 여기 있네. 책에도 있네. 그래서 뭔가 좀 수학답지 않은 수학 같아서 특이해서 이름도 멋있고 메르센이라고 발견하고 있어요? 본인이 아니요, 그 연구하고 있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있어요? 그럼 김정은 소수가 되는 거죠? 하고 있을 것 같아 왠지. 그래. 조용히. 근데? 이야 그걸 발견해서 온전한 내가 돼보세요. 이야 기가 막히네. 이야. 수학적인 버릇도 있어요?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 사람이 수학 교수인데 방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가정부 일하시는 분이 박사님 식사하세요 했는데 화를 막 내요. 왜 화를 내냐? 그러니까 수학이랑 아니, 숫자랑 사랑을 나누는 중인데 왜 방해하냐고. 아 너무 이장원스러운 말 멘트 아니야? 저 안 그래요. 저 안 그럽니다. 암산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면. 그러니까 숫자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숫자가 사랑스러울 때가 옛날에는 있었어요. 그래서 가다가 인격화한 거야. 차 번호판 보고 그거 갖고 수식 만들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상에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혼자서. 그렇지. 수학 혼자 뭐 그러니까 공상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뭐 4416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빼보고 더해보고 이러고. 제가 고2 때 우울증이 한번 걸렸어요. 그렇죠? 학업에 좀 부담을 느끼니까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겪었는데 진짜 의미가 없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잠에서 그렇죠. 깨면 지옥인 거예요. 그런 삶을 살고 친구들과 맞아. 얘기도 안 하고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 막 운동장 걸어다니고 사춘기였구나 심하게. 그리고 심한 그런 게 우울증이 왔는데 자율학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수학 문제 풀 때 다시 나로 돌아온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책에 쓴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. 혼자는 나로 돌아온다. 그 잠에서 덜 깬 상태처럼 자아가 되는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걸 겪어냈 이겨냈던 거예요. 야, 진짜 좋은 동기부여가. 보통 제 수학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데 수학으로 우울증을 이기고 온전한 나로 돌아온 탈출구가 됐네.